아직 경남은 메르스 청정 지역이지만 오늘도 의심자가 나타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잠복기를 고려할 때 내일이나 모레를 고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남의 12번째 메르스 의심자는 50대 남성입니다. 지난 1월부터 아프리카에서 해외 근무를 한 뒤 지난 3일 두바이를 거쳐 입국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설사 증세를 보였고 검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어제 1차 검사를 한 10번, 11번 의심자는 모두 음성으로 2차 검사 때까지 자택 격리에 들어가면서 현재 경남은 확진자 없이 의심자 5명만 격리 상태입니다. 경상남도는 내일과 모레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10일이나 11일까지 저희들은 잠복 기간으로 보고 환자가 확진자가 더 발생하느냐 이 상태로 가느냐 판단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봐집니다. 그러나 수도권 병원에 원정 진료를 갔던 사람들이 무사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경남은 지역 기업의 해외 출장이 잦기 때문에 해외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1차 감염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경남의 의심자 12명 가운데도 8명이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역 기업들도 출장자에게 메르스 대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출장 복귀 후에는 최대 잠복 기간인 2주 동안 재택 근무를 하면서 매일 체온을 체크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전국의 메르스 확진자의 접촉자 명단과 움직임 경로가 공개되는 대로 추가 의심자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